아찔한 마천루 사이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새빨간 크레인. 선물 상자 같이 예쁘다. 흉물이다. 쟁쟁한 논쟁이 벌어졌던 더현대 서울의 새빨간 크레인이 오늘의 디테일입니다. 깔끔한 건물 벽을 화려하게 장식한 이 녀석. 여의도 주변에 있는 유리 건물들과 비교하니 새빨간 구조물이 정말 특이합니다. 구조물의 끝을 보면 크레인 모양인데 계속 공사 중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용도인지 한 번쯤 궁금하지 않았나요? 힌트는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느낄 수 있는 건 시원한 개방감. 높게 뚫린 천장 덕분에 모든 층에서 자연 채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과 달리 산책하고 쉬기 좋은 공원을 건물 안에 쏙 들여놓은 것 같은 구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이 건물은 1층부터 8층까지 기둥 없이 지어졌습니다. 기둥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짓냐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건물 밖에 있는 이 새빨간 크레인입니다. 이 건물의 지붕은 유리천장 위에 거대한 방패연 3개가 떠있는 모습인데요. 철골 구조의 방패연 지붕은 무게만 880톤에 달할 정도로 무겁고요. 크기도 축구 경기장보다 넓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방패연 구조를 건물 바깥쪽으로 향하는 총 8개의 크레인이 잡아주는데요. 방패연의 4개 꼭지점은 크레인 줄로 연결되고 크레인은 다시 4가닥의 줄로 지면을 향해 당겨져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이 덕분에 880톤 지붕을 기둥 없이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둥이 없어진 만큼 탁 트인 공간을 확보해 더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쇼핑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크레인을 안 숨겨? 보통의 건물이라면 네모 반듯한 모양새에 벽 안에 어떤 기둥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용객이 모르게 하죠. 이 깔끔한 마무리가 곧 건물의 완성도라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숨어 있어야 할 철골 구조를 굳이 드러내 눈에 잘 보이도록 새빨갛게 칠까지 한 이유, 이 건물을 보면 바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분명 익숙할 이 장소. 1977년 개장한 역사적 건축물 파리의 국립미술관 퐁피두 센터인데요. 두 건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아주 쉽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 외벽을 장식한 파격적인 색감. 일명 컬러코드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색들은 각각의 색마다 다른 설비와 구조를 의미합니다. 더현대에서도 빨갛게 칠해진 크레인을 찾아볼 수 있죠. 두 번째, 바깥으로 훤히 드러난 철골. 건물 안에 있어야 할 철골, 배수관, 에스컬레이터가 건물 밖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뼈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과 같습니다. 더현대도 폼피드 센터처럼 무게를 분담하는 철골 구조가 바깥으로 나와 있죠. 건물을 가로지르는 빨간색 에스컬레이터를 보니 더더욱 더현대를 연상시키는데 맞습니다. 사실 두 건물을 디자인한 건축가는 같습니다. 바로 하이테크 건축의 대가 리처드 로저스죠. 하이테크 건축이 뭐냐고요? 정말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을 설계에 이용하는 건축사조입니다. 그리고 건축에 사용된 기술을 구조뿐 아니라 설비까지 노출해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렇게요. 얼핏 보면 투박한 공장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구조물이 마치 장식처럼 보여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나요?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과감한 색상과 구조물을 넘어 장식이 된 크레인을 보면 더현대 서울도 같은 컨셉으로 디자인됐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짝! 사실 로저스의 하이테크 건축이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77년 개장 당시 실험적인 디자인 때문에 미술관이 아니라 정유공장 같다, 내장이 튀어나온 것 같다며 원색적으로 비난받았는데요. 급기야 로저스는 개장날 관람객에게 우산으로 두들겨 맞기도 했죠. 하지만 건축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보여준 실험 정신을 높이 샀어요. 바깥으로 드러난 에스컬레이터는 단숨에 미술관의 시그니처가 됐고요. 밖으로 나온 구조물들 덕분에 관람객들은 내부 공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죠. 실제로 퐁피두 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8천여 명. 다른 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에게 열린 미술관이라는 취지와 딱 맞는 디자인이었죠. 2007년 로저스는 퐁피두 센터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당시 심사위원은 그의 작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건축의 명확성과 투명성, 공공과 개인의 통합, 이용자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한 평면도, 로저스는 이 모든 걸 아우른다. 아쉽게도 로저스는 21년 세상을 떠났는데요. 더 이상 그의 새로운 작품은 만날 수 없게 됐지만 여의도 시민에게 남긴 유작 더현대 서울은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디테일은 여기까지고요. 일상생활 속 궁금한 디자인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